이번 서울대공원 동물원 영상은 무늬가 아름다운 조류로 준비했습니다. 사계절 어느 때나 방문해도 멋진 서울 동물원 투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처음 살펴본 동물은 홍학입니다. 홍학은 진한 주황색 깃털이 특징인데요. 이 붉은빛의 깃털은 붉은색 카로틴 색소가 들어있는 먹이를 먹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. 홍학을 뜻하는 플라밍고는 불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. 전부 주황색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주황색과 흰색이 그라데이션 형태입니다. 무늬가 너무 예쁜 새 홍학이었습니다. 다음 살펴볼 동물은 에뮤입니다. 타조 다음으로 큰 새로서 전체 몸 길이가 1.9m나 됩니다. 전체적으로 진한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지만 목 부분에는 푸른색 줄무늬가 있고 머리에는 흰색 털이 자라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볼 새는 킬러벌 화식조입니다.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. 화려한 청록색 깃털이 얼굴과 목 부분에 자라 있습니다. 더 특이한 것은 목 부분에 붉은색 살덩어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. 붉은색과 푸른색 계통의 조화가 강렬한 것이 특징인 화식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아름다운 무늬의 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작이죠. 그런데 공작의 활짝 편 날개를 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. 자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. 이렇게 흰색 공작과 초록색 공작을 보면서 아름답게 활짝 편 날개의 공작을 상상해 봅니다. 마지막으로 타조를 보겠습니다. 타조는 뭐 특별한 무늬라고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타조도 자세히 보면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단순하면서도 눈길을 끕니다. 마치 정장을 빼입고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 느낌이랄까? 목 부분은 희고, 날개와 몸통은 검은색, 꼬리 부분은 흰색 깃털입니다. 추가로 서울동물원 큰 물새장에 있는 새들을 잠시 보겠습니다. 큰 물새장에는 홍부리 황새, 두루미, 분홍 펠리칸, 캐나다 기러기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상으로 무늬가 아름다운 조류 영상이었습니다.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